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273페이지예요. 취소와 무효죠. 일단 무효와 취소의 의미가 나오는데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무효고요.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하죠. 유효한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유효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동적 유효.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해가지고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죠? 무효. 일단은 유효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고요. 2번 소송상의 차이.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뭘 하게 되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정상의 차이는 자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휘사할 겁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다시 말하면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번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없어요. 그냥 입법자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둘씩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효의 원인에서 쭉 우리가 공부한 거 나오고 안 본 게 나온 건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도 취소 사이가 쭉 우리가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의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다. 2번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철회.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고 일단은 유효한 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되죠? 철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효과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져요.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은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 없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제와의 차이점은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 할 때 할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해지가 나오고 해지도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채권법 할 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 해가지고 협의 취소와 광의 취소가 나오는데 우리 광의 취소는 가입해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은 뭐죠? 협의 취소를 말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취소권,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나왔는데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사유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요 네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요 원칙적으로 요 네 가지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요 취소권자인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 안 하고요, 또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X예요.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한다는 말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첫 번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아이고, 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냐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의하시나요? 자,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지가 실컷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제한 능력자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반대되는 언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당연히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요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대리인도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취소권이 있겠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면 미성년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도 요 매매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 후견인이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저번 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임의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는 자신이 한 행위를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따라서 친권자 후견인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가 있냐면 취소권이 있어요. 여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에서 취소권자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틀리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꼭한 사람만 찾아서 그래. 뭐죠?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주로 많이 빼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승계인을 잘 빼먹는 편이에요. 승계인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연습해 볼 겁니다.
그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취소의 방법에서 1. 취소의 대상은 뭐 법률행위를 취소할 것이고 2번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원칙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해가지고 재판상으로만 하여하는 것 해가지고 예가 나오는데 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무엇을 통해서만요? 재판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채권자 취소권만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되고 나머지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라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이거는 취소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느냐? 요거는 요렇게 기억해 두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예요?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왜 지상권을 설정해 줬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치는 바람에, 기망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서 지상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근데 을이 이 지상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에게 양도해서 현재 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이고요. 갑도 요 토지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현재 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병의 기망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첫째,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누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기당한 사람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니까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한명더 있어요. 누구죠? 예, 네, 무죠. 무도 취소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승계인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틀리게 되는 이유는 갑만 생각하면 너무 틀려요. 그죠? 갑이 무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뭐죠? 특정 승계인. 승계인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으므로 갑 또는 무가 뭐가 돼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거를 약간 좀 기계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제한 능력자는 없잖아요. 그죠? 없다.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있죠? 누구도 없어요? 대리인도 없죠? 누가 있습니까? 승계인 있다. 그래서 갑 또는 무다. 좀 이게 기계적으로 푸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냐.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누가 취소해? 지금 갑 또는 무가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자,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누구죠? 을이겠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죠? 을이다. 아마 아실 텐데 뭔가 또 함정이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을에게 취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권리자에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돼요? 취소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요 사례의 답은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보다 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취소권자 상대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취소효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넘기셔가지고 3번 해가지고 취소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아요. 따라서 취소효과는 뭐죠? 절대적인 거죠. 이에 반해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취소효과가 뭐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가지 중에 3가지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뭐가 되죠? 보호가 되죠.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나오는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하면 자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인 없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반환의 범위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악이면 이때는 전부를 반환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복잡해졌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갑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했어요. 그럼 을은 선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 범위. 근데 을이 만약에 매매 계약할 때 갑이 미성년자인지를 알았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전부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 미성년자는 지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이란 말이죠. 근데 을은 요 갑이 미성년인지를 몰랐어요. 선이에요.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 50만 원을 지급했고요.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뭐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그날 밤 갑이 50만 원이 생겨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어요. 연말연시라고. 술 처먹느라고 10만 원 쓰고 전에 한번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춤추느라고 뭐죠? 10만 원 쓰고 도박하느라고 1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학원비를 내고 생활비로 내고 학용품을 구입하느라고 10만 원 썼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 예금을 얼마 냈냐면 10만 원을 냈다. 그럼 50만 원 맞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미성년인 이러한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요 을은 선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 자전거 인도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갑에게 당연히 뭐죠?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이 미성년자는 선이든 악이든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보죠? 소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요 30만 원만 뭐가 된 거죠? 소비된 거기 때문에 얼마를 돌려주면 되죠? 20만 원을 돌려주면 된다. 주의하실 것은 학원비로 냈다, 생활비로 썼다, 학용품을 구입했다 같은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취소입니다. 일단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돼요.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이 뭐죠? 전부가 무효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땅을 A 토지하고 B 토지 두 토지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요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싹 무효가 되니까 A 토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도 한꺼번에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옷가게 가가지고 모자하고 양복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모자에 대해서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모자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하면요? 취소하면 모자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양복 매매 계약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 A 땅이 없다면 B 땅이라도 살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A 토지에 대해서만 뭐가 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A 토지에 대해서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모자가 만약에 사기였다면 모자 빼고 양복이라도 뭐할 마음이 있었어요? 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자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나옵니다. 자,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지금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데,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죄 추인은 결국은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 누가 추인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요?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을이 갑에게요 500만원을 빌려줬어요. 500만원. 근데 갑이 뭐였냐면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인 갑이 500만원을 빌리길래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성년자인 병이 뭐죠? 보증을 써서 병이 뭐예요? 보증인이에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이때 요 보증인이 요 미성년자의 돈 빌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분위기 싸하죠? 없다. 왜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증인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보증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잘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요? 취소권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가지고 취소 원인이 어떻게 해요? 종료한 후에 해야 돼요. 그럼 저기 보시면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는 결국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게 되는데, 취소권자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제한능력자를 공부하면 상대방의 보호에서 이런 거 있어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냐면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는데,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하거나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에게 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에게는 언제 최고해야 돼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는데, 이유는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언제 해야 돼? 능력자가 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얘는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추인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얘한테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최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겠죠. 제가 지금 사기당했거든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추인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뭐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기당한 제가 추인하려면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후, 사기당한 줄 알면서 추인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뭐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는 살면서 취소를 많이 해요? 추인을 많이 해요? 혹시 사기당해서 고소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그죠? 우리는 오히려 추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몸매가 이래가지고 TV 보다 보면은 살 빠진다 그러면 제가 막 정신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기만 하십시오. 뭐 5kg 감량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홈쇼핑 같은 데 이렇게 그 보면은 살 빠진다고 나오면 제가 안 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에이 구라. 그러니까 안 믿는데 이걸 자꾸 보다 보면은 혹시 몰라 해가지고 사서 보는데 뭐 운동기구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먹어봤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니? 일반적으로 에이 그 같은 놈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그걸 뭐 사기당했다고 뭐 검찰에 고소하고 뭐 취소한다고 소송 제기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추인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일이 아니라면. 그런데 다만 제가 그 약을 먹어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취소 않겠다, 추인하겠다 이렇게 해야 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주 또 먹으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소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뭐죠?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법정 대리는 아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만 친권자는 얘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자, 갑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계약을 했고 병이 뭐예요? 법정대리인 친권자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고 능력자가 돼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만 친권자는 얘가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얘가 성년자가 됐어요. 성년자가 됐으면 갑은 자신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병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성년자가 되면 더 이상 병은 뭐가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성년자가 되면 간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법정대리는 뭐 하지 못해요? 추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대리인에게도 뭐가 인정돼요? 추인권이 인정이 되지만 그 아들이 뭐인 경우에만요? 미성년인 상태에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성년자가 되면 오히려 법정대리는 뭐가 없습니까?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는 언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오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또 4번 상대방에 대해서 하였나 당연한 거죠.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도 뭐였어요? 미성년자였어요.
그리고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이 있고요. 을의 법정 대리인 정이 있습니다. 친권자감. 자, 이런 상태면 일단 취소권자가 네 사람이자. 그죠? 그러면 병이나 갑이나 정이나 을이나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취소하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아무나 뭐죠? 한 사람만 취소하면 그 매매 계약은 뭐죠?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인권자는 병과 정이 추인권자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추인하겠다라고 했더라도 을이나 정은 여전히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 여러 명의 경우에는 병도 추인하고 정도 추인해야 비로소 뭐죠?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인의 취소권자, 추인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이 아 이거는 이, 그죠? 요거 요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규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얘기가 아니네. 자, 병도 취소권자, 갑도 뭐예요? 취소권자죠? 근데 만약에 병이 뭐였냐면 추인했어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요 매매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동의하시죠? 그럼 결국은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방만 따지면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 뭐할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쌍방울 놓지 않고 그죠? 한쪽만 놓고 보면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 병도 취소권도 있고 갑도 취소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도 뭐죠? 소멸한다. 이 얘기고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쌍방간의 문제라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는 상태라면 쌍방 모두가 추인해야 비로소 취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정 추인입니다. 묵시적 추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는데 묵시적 추인을 우리가 뭐죠?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법정을 보시면 총몇 가지 사유가 나오냐면 여섯 가지 나오는데 가끔 뭐 전의경 담치경 해가지고 요거를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법정 추인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정 추인할 때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할수 있어요? 법정 추인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뭘할수 있어요? 법정 추인을 할수 있는데 그럼 법정 추인 사유가 뭐가 있느냐? 크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사기 상태에서 뭐 했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 텐데, 별말 안 하고 뭘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그 이행하는, 하는 행위가 결국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받은 것이 물건이면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대 팔아먹었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별말 없이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럼 우측이 좀 볼게요. 자, 일정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1번,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그죠? 2번,
이행의 청구도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이죠. 3번 경계 기억나시나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경계도 뭐예요? 이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담보 제공도 무엇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가 돼요? 이행인 거고. 넘기셔가지고 5번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죠? 법정추인이고. 6번 강제집행 왜 하는 거예요? 이행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이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6가지 사유지만 5번을 뺀 나머지는 넓은 의미에서 다 뭐인 거예요? 이행인 거고요. 교재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 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행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법정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다. 이게 가장 키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고요. 사기친 놈이 저한테 전해가지고 빨리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 없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이해 유보가 없어야 돼요.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가 그놈한테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저한테 한마디도 미안하단 말 안 하고 법원에다가 뭘 했냐면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면요. 합의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근데 제가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전혀 너무 괘씸한 거죠.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뭐죠? 법원에다가 덜컥 뭐예요? 공탁해서요. 그렇다는 이유로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별말 없이 공탁금을 수령을 하면 여기 합의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뭘 제기해 두면 되냐면 이의를 제기해 두면 돼요. 내가 공탁금을 수령하지만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뭘 제기해 두요? 이의를 제기해 두면 저는 공탁금은 공탁금대로 받고 합의는 뭐죠? 안 한 것이 돼서 그 놈을 뭐 할 수 있냐면 연맥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행을 하면은 추인이 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자식 하도 지랄거려서 이행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별말 없이 이행을 하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추인이 돼버리니까 이행하면서 뭘 유보해 두면 돼요? 이의를 유보해 두면 돼요. 내가 너한테 이행하는 거지만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뭘 제기해 두면요? 이의를 제기해 두면 이의를 유보해 두면 이러한 법정 추인 사유가 있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기당했어요. 별말 없이 이행하면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데 이행을 하면서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뭘 유보해 두요? 이의를 유보해 두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의 유보가 없어야 비로소 법정 추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력은 똑같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해가지고 146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숫자가 나오면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년 앞에 언제부터 3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3년을 2년, 뭐 1년 이렇게 바꾸진 않아요. 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뭐죠? X죠. 취소할 수 있는 날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하고 다르죠? 추인을 언제 할수 있습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가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말은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뭐죠? 3년이란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10년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언제부터 10년이라고요? 법률행위를 한 날. 어떻게 바뀌어요? 안 날로 바꿉니다. 뭐로 바꾼다고요? 안 날. 환장하죠, 그죠? 이제 법률행위를 안 날은 다른 거, 그죠? 그죠? 법률행위 언제부터요?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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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년 이러는데 이 숫자는 안 바꿔요. 아, 뭘 바꾼다고요? 앞에 말을 바꾸는 거야, 민법은. 그래서 언제부터 3년이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언제? 한 날로부터 10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데,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평가해요. 우측의 판례는 일단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뭐가 다른지는 우리가 소멸시효할 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뭐죠? 3년. 요 기간은 뭐죠?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됩니다. 좀 쉬었다 우측 하단에 법률행위의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